13세기 초 대제국이 영광을 누렸던 몽골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과거 화려했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아직도 역사 속에 살아간다.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이 절은 한때 5,000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몽골 최대의 라마 사원인데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몽골 사람들은 특별히 불교 신앙이 없이도 습관처럼 이곳에 들러 절을 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행한다. 몽골 제국이 멸망한 이후 몽골을 지배하게 된 중국은 몽골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날 승려와 동침해야 한다는 법을 정하고 강제로 지키게 했다. 이곳이 바로 과거 몽골 여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남긴 역사의 현장이다. 이곳은 울란바토르 시내의 수후바타르 광장 옆에 있는 몽골 역사박물관이다. 이곳 박물관에는 옛 몽골 제국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몽골의 화려한 역사와 문화, 전통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 뜻밖의 몽골인들에게 정교한 손재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원래 손재주가 뛰어났던 몽골 민족. 하지만 이들은 중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예품을 만드는 일은 물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를 당했다. 이후 몽골인들의 식생활 문화에서 젓가락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포크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천하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에게 과거 중국의 지배 아래에서 겪었던 수많은 치욕스러운 기억들은 화려했던 몽골 제국의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이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거리. 과거 몽골 제국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인구의 3분의 1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몽골에는 요즘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시내 곳곳에는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자본주의 시장의 상징인 대형 백화점도 들어섰다. 여기는 나란토 시장의 주차장. 도심에 자리한 이곳은 한국의 남대문 시장과 같은 몽골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먹거리에서부터 갖가지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종류별로 다양한 옷들까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점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다. 이것은 대엘이라고 하는 몽골의 전통 의상이다. 몽골 서민 생활의 모든 것을 보고 살 수 있는 나란토 시장은 몽골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활기찬 시장 풍경과는 달리 시내를 벗어나 조금만 이동하면 아직 포장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시내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허름한 판잣집과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곳은 몽골의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대규모 빈민마을이다. 1990년 공산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도시개발을 시작했지만 몽골은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땅이라도 비옥하면 농사라도 지으련만 이 넓은 땅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한 이곳 사람들은 오늘도 가난에 지쳐 삶의 소망을 잃은 채 무기력한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빈민가의 한 가정집을 찾았다. 계려 안에 초라한 세간들이 어려운 형편을 말해주는 듯한데 이 집의 가장은 젊을 때 경찰까지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론지 작다시 또 호란에 내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뒤쪽으로 간 사람이 있지. 작다 저거를 어떤 입사치는 걸 떼고 있었지. 근데 그 두른 좋은 자랑도 그렇게 되었었지. 작다 작다 되겠다. 네가 안쓸 건 이유가 없고요. 사기나로 왔고. өглөө одоо жишээ нь баяр ёслолоор гэхэд өглөө 6 цагт гараа шинэ 1-2 цагт бууж. Өнөөдөр 일을 구하지 못한 미가 씨는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미가 씨 집에는 홀로 된 노모와 자신의 아이 그리고 형님 내외가 세상을 떠나면서 노모에게 맡겨진 조카들까지 모두 5명의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밖에 나가도 일을 구할 수가 없어 고민하는 미가 씨. 이런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노모는 애가 탄다. 1 давхрын мо 2 давхар байшид нар байрал тий суурнаас нахгүй да эсвэл зарим шавар маавар юм идэл хийгээд тэгж явдаг баа. Ажил хийгээд бол төрөв. Балтгсан бол байнгын ажил одоо тээчл болно тийм ээ. Тийм нь ордож өгөх юм. Одоо би чинь 43 таам шүү дээ. Тэгээд 43 настай хэвээр ер нь бараг 40 наснаас дээш хүн бол одоо ажил авахгүй л байдаг юм шиг юм уу? Монгол төв. Миний баш. Энэ манай банд энэ гадаа гэр. Тийм юм аа. Манайх энэ гэр баг. Аав нас ороод нэг 6 жил болж өгдөө. Юу нэн жан. Харабожига 돌아가시기 전에 지어줬다는 할머니의 집. 제가 들민 아따 내밀 болоод оо бас төлөө модны юм зал болоод байдаг байсан. Нод 12 сард нас битсэн. Нам편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앞으로 어린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살아갈 날들이 암담하기만 한 할머니에게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야속하기만 하다.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2008년 7월 21일 광림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몽골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인 단기 선교팀.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몽골을 품고 기도한다. 단기 선교여행 출발을 앞두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는 약속이니만큼 단기 선교 팀원들은 서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성껏 사인한다. 사역팀별로 연습하는 시간이다. 온몸으로 찬양하는 워십팀의 모습도 찬양팀의 리더인 김의선 전도사님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짜긴 짰는데 노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일들도 경험을 하게 하실지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참 기대가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 감당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대되고요. 작년에는 사실 몽골 땅을 처음 가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소망하게 하시고 더 지금 상황은 작년보다 되게 안 좋지만 되게 더 기대되고 하나님이 더 그 땅을 사모하게 하실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몽골을 향해 길을 떠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몽골 단기 선교. 화려했던 과거의 역사와 함께 상처를 안고 사는 민족 몽골. 그 땅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이 시작된다.